2023년에 인스타그램을 키우기 위해서는 릴스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인사이트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진 게시글이랑 릴스 게시글의 인사이트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 이틀 노출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끝입니다. 대신에 릴스는 뭐 일주일도 시켜주고 뭐 길게는 한 달 이상까지 시켜주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 게시글에서 그렇게 릴스의 노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작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도 게시글에 노출 수도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 특히 더 릴스랑 게시글 사이에 인사이트 격차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인스타그램을 더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릴스를 무조건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릴스를 만들어야 되느냐? 우선은 본인의 계정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서울 풍경 그리고 포토스팟 아니면 서울의 핫플 이런 것들을 정보로 전달해 드리고 그런 게시글들을 올릴 때 제 팔로워분들의 인사이트가 좋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댓글로 태그들을 많이 해주세요. 자신의 본인의 정체성을 알고 그것과 관련된 릴스를 계속해서 올려야지만이 팔로워분들이 보기에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네 해서 더 참여도가 높고 참여도가 높은 게시글은 알고리즘이 판단하기에 좋은 게시글을 판단해서 계속해서 더 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본인의 채널의 정체성을 꼭 알아야 돼요. 만약에 아직까지 정체성이 없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지? 라는 고민을 계속 하시고 그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콘텐츠를 계속해서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체성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고퀄리티 릴스를 만드는지 저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로 촬영을 떠나 봅시다. 지금 저는 용산역에 나와 있고요. 제가 정말로 애정하는 서울의 남산타워를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차량들이랑 고층 건물들이랑 같이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에 가는 중입니다. 사실 여기는 제가 거의 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와서 사실 눈 감고 가도 될 정도로 지도는 무조건 없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온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릴스를 찍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영상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눈 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거짓말이고 가봅시다. 여기 육교열로 왔는데 여기가 용산역에서 와도 되고 신용산역에서 와도 돼서 도보로 2-3분이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남산타워가 바로 정면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고층 건물들 그 다음에 지나가는 차량들 그리고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잘 걸려서 서울을 대표하는 스팟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좀 이렇게 날이 흐리거나 이럴 때보다는 노을 질 때 노을 예쁘게 질 때랑 그리고 블루아워 이때 가장 예쁘다고 생각해서 1시간 반 정도 남았거든요, 일몰 시간까지. 그래서 뭐 시간을 보내다가 오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제가 여기를 고른 이유는 여기에서 몇 번 릴스를 올렸는데 좀 중대박 이상이 터졌습니다. 100만 뷰 이상이 뽑힌 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릴스를 촬영하고 편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면은 좀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를 굳이 스팟으로 또 골라봤고요. 그래서 계속 존버하면서 멋있는 영상 사진 찍어봅시다. 여기서 다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교 위에 올라가서 연달아서 이제 그 영상을 이으면은 좀 예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따고 이제 육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릴스를 주로 이렇게 삼각대 없이 기둥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삼각대는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카메라로 이렇게 좀 야간일 때는 스마트폰이 노이즈가 많이 껴서 화질을 중요시할 때는 이렇게 카메라로 많이 찍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멋있게 찍고 있고요.
좀 예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흐렸어가지고 블루어가 좀 예쁘게 잡혀 있어서, 그리고 구름도 살짝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꽤나 멋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촬영 끝.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촬영한 결과물들을 보니까 정말 꽤나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했던 스타일은 세로형으로 찍었으면은 그것들을 이어붙여가지고 정보성 내용과 함께 이렇게 릴스를 업로드했는데, 요새는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주로 가로형 시네마틱 영상들이 제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좀 매력 있겠다 라고 해서 요즘에는 좀 스타일을 변형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요, 이 노트북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편지를 마쳤으니까 어떻게 내보내는지 이런 세팅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세팅값이거든요. 최적의 값이랑은 좀 달라요. 이 최적의 값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제 개인적인 값으로 해도 올렸을 때 퀄리티의 저하 면에서 그렇게 눈에 띄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세팅값으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적의 세팅값을 알고 싶다면은 검색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인코더에서 2160x3840으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적의 세팅이 1080x1920인데 저는 그냥 2160x3840으로 합니다. 왜냐면 4K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내려서 이 숫자를 80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났고요. 이제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서 렌더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들어진 애를 맥북이니까 에어드랍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받습니다. 휴대폰으로 받고 난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릴스를 업로드를 해주는데, 업로드하기 전에 이거는 꼭 체크되는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선 계정에 들어간 다음에 설정 및 개인 정보로 가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사용량 및 미디어 품질을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화질로 업로드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무조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릴스가 고퀄리티로 업로드가 되거든요. 이제 캡션에는 저는 주로 정보성 내용을 많이 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촬영한 장소의 이름, 그 다음에 위치, 주소 이런 것들을 적은 다음에 뭐 어떻게 찍으면 좋아요 이런 것들을 담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저만의 감상평을 담기도 한다거나, 어떤 시간대에 촬영하면 좋습니다 라는 내용을 많이 담고, 그렇게 해서 정보성인 내용과 그 다음에 고퀄리티의 영상미 있는 릴스를 업로드를 합니다.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릴스가 해시태그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주로 이 릴스에 관련된 장소, 예를 들면은 용산 신용산 6교에서 촬영했잖아요. 그러면 해시태그 신용산 6교, 뭐 서울 야경 명소, 서울 노을 명소, 뭐 서울 사진 작가,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릴스는 해시태그가 그렇게 작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분들의 자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어떤 릴스를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릴스를 촬영하는지, 어떻게 편집하는지, 어떻게 내보내기를 하는지, 어떻게 올리는지까지 릴스의 모든 것들을 알아봤는데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끝났고요. 제 인생의 모토죠. 두아출 라이크를 말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는 거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더 잘하게 되고 더 멋진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질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ll be there when you need me. You can count on it every time. It won't always be easy. I'll be there when you need me.